자, 봅시다. 원 이어서 5번 볼게요. 5번. 5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두 점을 주고요.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두 정점이 주어지는데 두 정점이요. 원에 대한 지름의 양끝점이에요. 너무 쉽지. 왜 너무 쉽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원이 있는데 좌표평면상에 원이 있는데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건 원의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 끝에 하나 A점 5,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고 또 다른 반대쪽에 B라는 좌표 마이너스 1, 4라는 애가 있대요. 중심 구할 수 있죠? 중심은 어떻게 구해요? 1대 1이니까 둘 더해서 반등이지? 평균 같은 거, 평균 가운데. 평균 같은 거. 5, 마일이야. 더하면 4니까 반띵 2. 마이 4야. 더하면 2고 반띵 1. 얘가 중심이죠. 그럼 중심 좌표 x 빼기 2에 대한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은 반지름이야. 반지름은 정과 정사의 거리 구하시면 되니까 루트. 너에서 널 빼시면 2 빼기 빼기 1, 3에 대한 제곱, 너 빼기 빼기 1, 더하기 마이너스 3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3루트입니다. 이렇게 되죠. 됐어? 거리 구한 거, 점점 거리 구한 거, 너 빼기 너에 대한 제곱, 너 빼기 너에 대한 제곱, 9, 9니까 18. 따라서 3루트입니다. 그럼 여기에 와 있는 건 3루트 2에 대한 제곱. 반지름 제곱이시겠죠? 되셨습니까?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식. 지름의 양끝점은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x 빼기 x 빼기 y 빼기 y 빼기는요. 로 정리해 보시면 요게 공식이에요. 지름의 양끝점 있죠? 거기에서 x좌표 붙었습니다. x좌표 5, x좌표 마이너스 1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y좌표는 마이너스 2와 4죠? 마이너스 2, 4 이렇게 쓰시면 끝납니다. 이게 지름의 양끝점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x 빼기 5에 x 더하기 1이고요. 더하기 y 더하기 2에 y 빼기 4는 0이죠. 정리해볼게요. x제곱 뒤에 있는 y제곱부터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2y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y 상수항 마이너스 5에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3 되겠네요. 이제 전개 한번 해볼게요.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이고요. x항은 마이너스 4x고요. y항은 마이너스 2y고요. 상수항은 4에 더하기 1이고요. 플러스 5죠. 넘어가시면 18에 마이너스 5 주는 거니까 얘 데려가야죠. 그럼 마이너스 13 되나요? 그렇죠. 18에다가 더하기 막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푸는 방식이야. 양쪽에 점 줬으니까 둘 더해서 반띵 더해서 반띵하면 중점이 나오고 정과 정사의 거리 구하면 반지름이 나오니까 식을 완성합니다. 또는 다이렉트로 공식을 쓴다. 공식이 어렵지 않아, 그죠? x 빼기 x 빼기 y 빼기 y 빼기야. 그리고 순서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x좌표 x좌표 y좌표 y좌표 갖다 쓰면 돼. 그러니까 너네가 한 점, 너네가 한 점이 되는 거야. 지름의 양끝점과 지름의 양끝점. 되셨죠? 얘 공식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3학년들이나 2학년 용산고나 대본에서 배우는 기하 파트에서 공부하시는 게 돼요. 공식 생략하세요. 다음 넘어가셔서 제자분 연습장 주신다. 왜? 아, 뭐 쓰게? 이거 가야.
하려고. 좀 건너뛰어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앞에 선생님이 정리해준 거 좀 쓴다고 생각하고 한 두세 페이지 건너뛰어. 그리고 집에 가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그리고 선생님이 써드린 거 중에 안 쓴 것들도 있잖아. 그 영상 올려드리는 거 그거 보면서 정리 한번 다시 해. 자, 다음 페이지 6번에 보시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점을 지나는 원. 세 점을 지나는 원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이면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얘는 첫 번째 뭘 생각하냐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푸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게 표준형이라고 했어요. 이걸 전개해 놓은 게 일반형인데 일반형을 풀 일이 거의 없어요. 문제에서 일반형으로 줘도 표준형으로 바꿔서 분석을 해야 돼. 중심좌표 반지로. 근데 유일하게 세 점을 줬을 때 일반형 가지고 풀어요. 조금 이따가 예를 들게. 또는 그래프,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 여기 있는 걸로 해볼게요. 선생님은 7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7번. A가 3,0이고요. B가 마이너스 3,2이고요. C가 1,3입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이래요. 세 점을 지나는 원. 그리고 세 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이 원은 삼각형의 세 점이니까 삼각형이 발생을 하겠죠. 삼각형의 외접원입니다. 외접원. 그림을 그려볼게요. 3,0 마이너스 3,2 그리고 1,4 우리 문제는 이런 거 구하라는 거죠.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니까 문제에서는 요 점을 지나는 요 원을 구해보세요. 이 뜻인 거죠. 됐음.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잡아요. 솔루션. X제곱 원의 방정식 생김새 중에 일반형의 형태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미지수 몇 개예요? A, B, C 미지수 3개죠?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3개예요. 하나, 둘, 세 개. 그냥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돼요. 자, 3, 0 집어넣어 보시면 9 더하기 0 더하기 3a 더하기 0b 더하기 c는 0이고요. 시동이 조금 이따가 할게요. 또 대입하시면 9 더하기 4 더하기 빼기 3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 1 더하기 16 더하기 a 더하기 4b 더하기 c는 0 그냥 선생님 그냥 다 대입한 거야. 가다가 막 그러면 얘를 다시 예쁘게 정리를 해보시면 첫 번째 있는 식은 3a의 더하기 c는 마이너스 9가 되고요. 두 번째 있는 식은 마이너스 3a의 더하기 2b의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3이 되고요. a 더하기 b 4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7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연립하겠네요. 그냥 평범해, 평범해. 니네 마음이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는 알파벳이 AC만 남아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B를 소거시킬 거야, B를. 그러면 위에 거에다가 두 배를 줍시다. 그럼 마이너스 6A 플러스 4B 플러스 2C는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네 둘을 빼버리시면 7A 얘에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C는 10, 어, 27이니까 10, 아니다. 9인가 9? 9 이렇게 되네요. 그냥 연립방정식 하는 거야. 성공하게.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면 너랑 너를 연립하면 돼요. 얘네들 연립하시면 보이시죠? 그냥 싹 더할게. 얘네들을 싹 더하시면 3A와 7A의 합이니까 10A고요. C와 C 사라지고요. 는 얼마예요? 0 되네요. 0. 따라서 A는 0이 돼요. A가 0이니까 A가 0이니까 마이너스 C가 9네요. 즉 C가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그러면 얘네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A의 값은 0이고요. 더하기 4B의 C의 값은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17 되는 거니까 4B의 값은 얼마냐? 9 하면 8 되네요. 따라서 B는 4, 아 B는 2 이렇게. 마이너스 8. 어? 어? 어 마이너스 8이죠. 오 굿. 마이너스 실수해버렸네. 따라서 최종 답은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x인데 a가 0이니까 사라지고요. by에 마이너스 2y 되고요.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9는 0입니다. 이렇게 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귀찮은 문제인 거야. 그냥 갖다 대입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서 좌표 평면을 그려본다라고 썼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간혹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좌표 평면에 세 점을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더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라는 한 점이다. 아, 1, 마이너스 1. 그리고 3,2라는 애다. 4라는 애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래서 얘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만등식을 만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선을 그어봤더니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지나는 원을 만들어. 근데 대충 문대적으로 보니까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 것 같아요? 직각? 네. 느낌이 느낌이 그쵸? 직각 느낌이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잘 봐봐. 요 가로 세로 얼마짜리야? 요 몇 칸이야? 두 칸. 두 칸. 어? 내가 잘못 적었다. 두 칸. 그럼 얘가 이게 바쁜 대죠. 자. 그럼 요 얘 두 칸이죠? 요 몇 칸이에요?
이거 몇 칸이죠? 몇 칸? 네? 아니, 1이죠? 2칸. 마이너스 2칸. 2칸. 2칸이죠? 그럼 얘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죠? 이게 몇 도야? 45. 45도죠. 가로 몇 칸이요? 다섯 칸이죠. 얘 몇 칸입니까? 다섯 칸이죠. 그럼 여기도 45도죠. 여기는 뭐예요? 90도지. 그러면 직각 삼각형의 외접원은 중심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세요? 여기. 이번에? 그렇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할 것도 없이 바로 중심 좌표가 너라는 점 얼마였냐면 3,1이었고요. 너라는 점은 마사 4였어요. 중심 좌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합의 반띵이다. XX 합하면 마이너스 1이지. 반띵하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Y 좌표는 둘 더하면 5죠? 반띵하면 이해됐어? 그럼 중심 좌표 바로 나와. 아무 점이나 거리 구해버리면 이거 점과 거리 구하기 되게 귀찮잖아요. 분수니까. 그때 뭐해? 얘랑 얘 거리로 구하면 더 편하겠죠? 그것을 반띵하면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치? 분수 계산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반지름 나오고 중심 잡으러 하니까 원방을 바로 띡 구할 수 있어. 일단 뒷거리 하나. 그러니까 습관은 세 점 나와. 뭐부터 해봐? 그림부터 그려보는 거야. 막 존나 이상하게 그리라는 게 아니라 대충 비슷하게 뭐 만약에 1,3인데 여기에다가 1,3 이렇게 그리지 말라는 거지. 1,3이면 좀 그럴싸하게 한 요쯤에서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1, 3 정도 비율 비스무리하게 해서 그려보면 약간 만약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뭐 해봐야 돼? 확인해보는 거야. 직각인지. 실제 직각은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얼마인 거지? 직교는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래서 기울기 구하고 기울기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직교. 그러면 원방 구하래? 그럼 직교의 건너편에 있는 너와 너의 중점을 잡으면 원의 중심이다.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유형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문제 8번, 9번을 하실 수 있죠? 문제 8번, 9번 잠깐만요. 뭐야? 아까 한 거지. 일반형이라고 해서 모두 원인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쓰기로 했지? 판별식 써보기로 했어요. 판별식이 뭐였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커야 합니다를 쓰시면 끝납니다. 또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는 해서 나오는 우변의 값이 양수거나 그걸 푸는 게 8번, 9번입니다. 넘어가셔서 유형 2번입니다. 유형 2번 중요합니다. 자, 유형 2번은 선생님이 뭘 설명할 거냐면 통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선의 길이 구하기로 할게요. 선의 길이 구하기. 현의 뜻이 뭐지? 현? 원 위에 아무 두 점을 잡아서 직선으로 연결한 이 길이를 뜻하는 거. 그게 현이죠, 현. 그래서 우리는 현의 길이 구하는 방식은 총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총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자, 처음은 뭐냐면 가장 쉬운 야 원이랑 직선이랑 줄 테니까 이 길이 구해봐. 이게 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원의 방정식 하나 주고 직선의 방정식 준 다음에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AB라고 했을 때 성분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원을 하나 줘요. 이렇게. 그래서 원을 두 개를 줍니다.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AB라고 했을 때 AB 길이 구하세요. 이렇게. 지금 되고 계시죠? 문제 뜻은 이해하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원 밖에 점을 줄 테니 원 밖에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리란 겁니다. 이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접선 하나를 그려서 만나는 두 접점을 AB라고 했을 때 그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이해했음? 종이는 이렇게 세 종류야. 기억하세요.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D2, R, 피타,
예, 외우세요. 그 다음 하나의 문장처럼요. 현 길이는 D2R 피타 두 배. 외워버려. 현 길이는 D2R 피타 두 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R 반지름이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라는 거고 두 배라는 건 아시고 D2는 처음 들어보셨죠? 어, 거리. 거리를 영어로? Distance. 그래서 거리 1, 2가 있어요. 1, 2.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거리 1, 2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날까지, 수능 보는 그날까지 거리 공식은 딱 두 개. 크게 보면 세 개.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공식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생겨. 그래서 두 개야, 두 개. 첫 번째 D1은 뭐냐면 전과 정사의 거리. 참고로 이 D1, D2는 예를 들어서 파이 있죠. 파이 3.1415구이 하는 원줄 파이. 이거는 저기 아프리카 가도 파이는 3.1415구이야. 전 세계 공용이야. D1, D2는 나랑만 쓰는 거야. 공용이 아니야. 그냥 너네가 공부할 때 외우기 쉬우라고 되게 얘기하는 거야. X1, Y1, X2, Y2면 전과 정사의 거리 D1은 X2-X1에 대한 제곱에 더하기 Y2-Y1의 제곱. 이거 아시죠? 전과 정사의 거리. D2는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 X1, Y1 이랑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리고 굉장히 D2R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피타. 피타고라스. 두 배. 요거는 정리 하나 합시다. 자, D2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요 배우셨죠? 네. 그래서 그냥 D2는 우리끼리의 약속이라 그래서 D1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고 D2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그래서 점 x1, y1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 대한 D2 공식은 뭐예요? A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 AX 자리에 X1 대입 BY 자리에 Y1 대입 더하기 C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갑니다. 문제 하나 볼게. 얘가 x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은 5라고 하고요. 이 직선은 y는 2x의 플러스 2라고 합시다. 이렇게 두 원과 직선이 있대요.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은 AB라고 했을 때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교점을 구하는 기본 방법은 뭐죠? 저기 있죠? 저것도 내가 써놨던 거 1년 된 것 같은데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실근이에요. 그럼 그래프와 그래프를 방정식으로 보면 너네 둘을 뭘 하면? 연립을 하면 교점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y는 2x 더하기 2니까 요 y자리에다가 2x 더하기 2 집어넣고 빼기 1의 제곱추고 정리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나오는 x의 값이 교점의 x값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값이 값이 나와서 점점이 나와요. 그럼 점과 점사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어쨌건 우리는 요 방식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잘 봐요. 현이잖아요. 현은 무조건 D2R 피타 두 배인데 D2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중심 좌표 얼마예요? 0,1이죠. 0,1에서부터
직선까지에 대한 거리를 구합니다. 그게 D2지. 자, 그래서 1단계 D2 할게요. 즉, 중심좌표 0,1에서부터 직선 음함수라고 해서 한쪽으로 다 넘겨야 공식이 만들어지죠. ex-y의 더하기 2는 0까지에 대한 거리를 계산할게요. 그럼 D2 공식을 쓰면 루트 1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 4, 1 합이니까 5야. 절대값의 대입이에요. 0 대입해서 2 곱하기 0이니까 사라지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더하기 2예요. 됐음? 따라서 루트 5분의 1이 거리입니다. 여기. 요 길이. 이해됐음? D2 그 다음 써야 될 건 뭐야? 반지름. 얼마야? 루트 5지. 됐어? 지금 D2 길이 루트 5분의 1이었지. 그럼 루트 5분의 1이랑 루트 5랑 뭘 쓰면? 피타고라스를 쓰면 어디가 나와? 그만큼 길이 나오지. 답은 2배 해야 돼. 2배는 내가 왜 강조를 하겠어? 애새끼들이 맨날 흥분해가지고 계산 존나 한 다음에 막 계산해서 피타고라스 썼더니 3 딱 나왔어. 객관식이면 보기에 3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아 있구나. 3도 있고 진짜 답인 6도 있는 거야. 근데 흥분해서 계산해서 3 딱 나오면 3 딱 틀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습관처럼 D2R 피타 2배! 어? 봤어? 어. 따라서 피타고라스 써서 난 계산 안 할게 해서 2배 하시면 딱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해서 R과 플러스 피타고라스를 쓴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배를 해주면 끝납니다. 알파토리 이해하시죠? 모든 연의 길이는 이러한 레파토리로 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또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유식을 하는 시간이네요. 첫 수업을 선생님 좀 길게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실 거니까 잘 보세요. 집중. 뭐 짧게 끝나진 않아요. 다 똑같아. D2R 피타 두 배야. 필기를 시키니까 속도가 안 나. D2R 피타 두 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걸로 예를 들게요. 10번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10번. X 예를 이렇게 잡읍시다. 오늘 x제곱에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에 빼기 3는 0이라는 원이 있죠. 이 원은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빼기 2x에 더하기 10y에 더하기 10은 0이라는 원 두 개가 있죠. 여러분 프린트 10번입니다. 근데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가 10번 문제지만 우리는 교점의 거리를 구하세요가 문제인 거야. 자, 근데 얘도 똑같다니까 레파토리. 일단 뭘 구해야 되냐면 첫 번째 유형은 직선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난 요걸 구하고 싶은데 널 품고 있는 직선이 주어졌고 얘는 난 널 구하고 싶은데 널 품고 있는 이 직선이 안 주어졌다고요. 그럼 우린 1단계에 해야 될 게 너를 구하기. 널 구하기가 1단계야. 근데 얘 이름이 뭐냐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이름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라 자, 요거 선생님 우리 구해야 되는 거 있죠? 얘 이름이 뭐라 그랬지? 현. 너 입장에서도 현이고 니 원 입장에서도 현이잖아.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공통현이라고요. 공통현. 공통현을 갖고 있는 방정식이라서 얘를 보고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공통현의 방정식.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뭐만 하면 되냐면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두 원을 빼면 됩니다. 끝. 공통현의 방정식은 원 빼기 원을 하시면 돼요. 원 빼기 원. 그 말을 원을 갖다 써볼게요.
x제곱에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더하기 15y 더하기 10은 0. 이렇게 두 원이 있죠? 그 두 원을 그냥 내립다 빼면 끝나. 딱 빼잖아.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4 빼기 빼기니까 6x. y가 없네요. 그럼 빼기에 빼기니까 빼기 10y 빼기 3에 빼기 빼기 10, 10이니까 빼기 13는 0. 끝. 그럼 얘가 바로 누구예요? 원에서 원을 빼면 그냥 직선이 나와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공통연의 방정식은 원에서 원을 뺀다. 그러면 무슨 문제로 변하냐면 1번 문제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 잘 봐요. 이제는 원을 두 개로 안 보고 이렇게 보는 거. 어떤 원이랑 이제 이거 알아 몰라. 구했으니까 알잖아. 얘 알잖아. 얘도 알잖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저 레파토리 들어가면 돼. 누구에도 네 원의 중심에서부터. 대신 얘는 좀 귀찮지만 중심 구하셔야 돼. 그죠? 중심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x 더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y 제곱은 3에 더하기 4니까 7. 네. 맞죠? 7.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2,0입니다. 마이너스 2,0에서부터 반지름은 루트 7이래요. 나 이거 계산 안 할 거예요. 뭐 하기로 했습니까? 스토리만 쭉 레파토리만 볼게요. 우리 예고하는 거잖아요. 먼저 D2 순차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인데 저 말고요 직선 알아요. 그럼 공식 쓰면 되죠? 그럼 여기서 뭐 나와요? D2라는 길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 할 건 뭐야? 반지름. 그 다음 할 건 누구야? 피타고라스. 하면 요만큼 나오죠? 그것을 몇 배 주면 끝? 두 배 주면 끝. 이래 다 돌린 거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피기를 잘하는 방법은 같은 유형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자, 필기는요, 얘들아, 학원에서 주는 공짜 노트잖아. 이거 비싸, 이거 제작하는데 한 2,000원 넘게 나오거든. 근데 그건 내가 생생되는 게 아니라, 상관없으니까 필기는 널찍널찍하게 해. 따닥따닥 붙여서 할 필요 없어. 팍팍팍 쓰다가, 또 다음 유형으로 넘겨. 자, 다음 거 볼게. 현의 길이 볼게. 다음 페이지에도 막 또 써. 그래, 한눈에 봐야, 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이런 개념이 생각나. 괜찮아. 어디에다가 쓰고 다음 페이지에 형길이 다시 한번 또 정리해. 자 볼게요. 다음 보세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가 되냐면 난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럼 너를 품고 있는 뭘 알아야 돼? 직선의 방정식만 구할 수 있다면 얘를 n이라고 하면 너만 구할 수 있으면 아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뭘 구해? D2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구한 뒤에 너를 두 배 치면 답이 나오겠네.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 뭘 알아내야 돼? 직선을 알아내는 게 관건 아니야.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초점인 거야.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원에서 원을 빼면 나옵니다.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두 접점을 연결한 직선을 어떻게 구하냐면 기억하십시오. 이게 공식이에요. 뜯어! 그 다음 대입. 공식이야. 뜯어 대입. 원 밖의 점에서 레파토리를 외워야 돼.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은 늘 두 개가 있겠죠? 이런 거야. 지구
태양 빛을 빡사. 그럼 지구의 저 위쪽과 저 밑에 쪽 곰탱이 사는, 하얀색 곰탱이 사는 동네 어디야? 펭귄 사는 동네 어디야? 그렇죠. 북극과 남극의 극은 뭘 뜻해? 끝을 뜻하는 한자어 아니야? S극, N극 하는 끝. 그럼 쟤도 끝점이고 얘도 끝점인 느낌 오죠? 그래서 끝과 끝을 연결한 직선이라서 얘 이름은, 너의 이름은 극선입니다. 따라서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야, 극선을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이렇게. 극선을 어떻게 구하냐면 뜯어서 테이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요 개념에 대한 예제입니다. x-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원 밖의 점 내가 막 지어서 할 거야. 10,3이라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됐죠? 그럼 레파토리는 똑같아. 뭐야? 원이 주어졌고 원 밖에 점이 주어졌는데 원 밖에 점에서 원에다가 뭘 쌓? 접선을 쌓. 그때 만나는 접점이 위 하나 밑에 하나 있겠죠? 그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됐음?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스토리예요. 중심 좌표가 1,0이에요 반지름이 2짜리니까 원은 이렇게 생겨보죠. 그 다음에 약간 느낌이래요. 10,3이라는 요 점에서부터 접선을 긋는데 요렇게가 지나고 요렇게가 지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권하는 건 요거 길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됐어?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냐면 너를 품고 있는 이 직선을 구하고 그 다음에 D2R 피타 두 배니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고 D2 반지름 구하고 반지름 뭐 반지름 구하고 아니죠. 반지름 2 있고 피타고라스를 쓰면 뭐가 나와요? 요만큼이 나오니까 너의 두 배를 치면 답이 끝나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 이 문제도 관건은 누구야? 너 노란색 직선 구할 수 있어? 이거지. 노란색 직선의 이름이 뭐라고? 극선. 극선은 어떻게 구한다고? 뜯어대. 뜯어대. 어렵지 않아. 잘 봐봐. 뜯으라는 게 이런 거야. y제곱이라는 건 y 곱하기 y지. 그렇게 뜯으라고. 제곱을 잡아 뜯는 거야. 어, 제곱을 잡아 뜯어볼게. x 빼기 1 제곱이니까 x 빼기 1. y 곱하기 y니까 는 4. 이렇게. 내가 이 짓을 한 게 널 뭐 한 거야? 뜯어! 한 거야. 뜯어! 뜯어, 이 시기야.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10,3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하면 돼. 이렇게. 어디에다가? 10은 x 값이고 3은 y 값이죠? 그럼 x 값 하나 싹 지워. y 값 하나 싹 지워. 그래 놓고 x에다가 10을 집어넣고 y에다가 3을 딱 집어넣어. 어, 제곱을 뜯은 다음에 하나의 x, 하나의 y에다가 대입하면 얘를 예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예요? 9 괄호열고 x 빼기 1 더하기 3y는 4. 정리하면 9x 더하기 3y 빼기 9에 넘어오니까 빼기 13은 0. 얘가 바로 이군요. 직선 대립요. 극선. 할만하지 않아? 양이 많고 니네가 복습을 안 하면 존나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하면 진짜 좆밥이에요. 좆밥. 됐음?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왜? 난 이걸 알아. 그럼 이제 뭐 쓰는 거야? 원의 중심 좌표 얼마? 1,0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D2 공식 쓰는 거 전과 직선 반지름 2 피타고라스 어 나온 값 몇 배? 두 배 끝. 되겠음? 11번 잠깐만 보고 끝낼게요. 11번 보시면 두 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의 공통인 현의 방정식 구하래요. 놀라십시오. 뭐 하면 된다고? 원 하나에 원 하나를 떼요. 그래 그냥 원 빼기 원 하면 된다.
상상해 머릿속에 원과 원이 있는데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원에서 원을 빼면 끝나요. 됐죠? 네. 지금 13분 정도 됐으니까 선생님이 45분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네, 배우실 것 같아요. 끝!